혹시 허락한다면 그들은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이런 소리 나는 밤이 온다.
그렇죠. 그러면 우리 승혁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? 앞으로 이제 정말 가수 육아도 하지만 중요하지만 이제 아이가 조금 컸으니까 이제 저의 가수로서의 본분을 이제 좀 충실히 하려고 이제 복귀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. 지금 거의 첫 무대나 마찬가지예요. 제 복귀를 하려고 한 그 시점에 지금 거의 첫 무대나 마찬가지여서 굉장히 감사합니다. 이제 여기 불러주셔서. 그리고 여기 와서 앉아서 들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런 게 되게 힘이 돼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들으셨죠? 여러분은 인생의 한방축제 차수경 씨랑 함께 하십니다. 자,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습니다.
머리가 막 굳어서 가사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가사를 여기 앞에다 준비를 했는데 그 가사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.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보고 싶었어 들려드리겠습니다. 너를 정말 사랑했나봐. 아직도 널 못 잊었나봐.